밝은 미래 교육에서 열정 폭발을 담당하는 11년차 청소년 교환학생 전문가 염쌤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교환학생 전문가로서 숱한 시간을 마음 졸이며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피와 땀으로 청소년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우물만 파오면서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짧게 이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시고 더욱 디테일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삼성동 본사에서 실시하는 토요일 선발 설명회에 온 가족이 함께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고 감동적이고 열정과 동기부여를 모두 받아가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에도 잘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교환학생만 올인해온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미국 국무부 공립교환학생을 만 명을 보내도 100% 적응시킬 수 있는 절대로 부적응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녀오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해야 하고 이 선발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일평생 단한 번만 청소년 때에만 참가할 수 있는 이 미국 국무부 공립교환학생은 경제적이라는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매일같이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 그리고 최근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미국의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호스트 가정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교환학생에 관심 있는 부모님은 사전에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께 전화 주시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공립교환학생은요, 일반 유학이나 어학연수와는 확연하게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어찌 보면 어떤 교육업계, 유학업계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떠나 혼자 학생이 10개월 이상을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다가 미국의 우리나라와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 중소도시 마을에 가서 원어민과 함께 자녀로서 생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느끼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은 자녀 중심의 교육이 많고 또는 대학 입시에, 그래서 학업에 몰두하는 환경에 적합하고 많이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학업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학생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립교환학생의 자격 조건은 부모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이 평균 한 C 이상, 70점 이상, 또는 4등급 이상, 한 4.0 만점에 2.0 정도의 학생이면 가능하고, LTIS라는 영어 선발 시험, 듣기 읽기를 봐서 300점 만점에 한 215점, 220점 정도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신과 영어로만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중요한 선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전문가들만 알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학생의 사회성, 자립심, 적응력 등의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선생님들 모두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좋은 호스트 가정을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호스트 역시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 정말 사랑스럽고 인성도 예절도 잘돼 있는 좋은 학생을 찾는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재단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호스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밝은 미래 교육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청소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이라 함은 학업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사회성, 적응력, 자립심 등 인성적인 부분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곳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러블리한 학생은요, 말과 행동 자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사랑받을 학생은 그곳에서도 똑같더라는 거죠. 저희 염쌤은 11년째 교환학생을 선발해 오면서 매년 학생들의 적응력을 비교해 오고 있는데, 아이들의 적응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점차 하락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사업의 초창기 때와 다르게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학생들이 뭐 인터넷 검색력, 지식, 정보 이런 건 월등히 많아졌지만 아이들의 사회성, 인성, 적응력, 자립심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많이 했죠. 한국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2년 동안 성적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학교를 안 가겠다는 학생도 있고 게임과 스마트폰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는 보내고 싶어도 아이들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거나 성적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게으름과 무기력 등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가 가길 원치 않는다거나 또는 아이는 가고 싶어도 막상 저희 본사를 방문했더니 저희 전문가가 보니 아이가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은요, 반드시 학생이 방문하기 전에 평가라는 심리 검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저희 비용으로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학생이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비정형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부적절감, 주의집중, 감각추구, 과잉행동, 부모자녀관계, 분노조절, 조증, 시험불안 등의 다양한 요소를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하셨을 때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담을 오실 때는요, 엄마만 혼자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아이 세 분이 모두 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부모님과 지금 친밀성은 어떤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원부모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정말 상세하게 이 가정의 상황을 알면 아이들이 현지에서 잘 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로 분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상담.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성이 좋은 아이들은 현지에서도 잘한다는 것을 꼭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와 이제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실례를 하면 호스트와 오해와 갈등이 생길지라도 사랑받는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부모님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한국 부모님 뒤에 숨지 않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어른처럼, 성인처럼, 선진국에 간 학생처럼 잘 해냅니다. 자,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은요, 옆에 그림과 같이 구체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적응률,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어요. 자,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1차로는 학교에 당연히 내신 성적, 그다음에 LTS 영어 시험, 그다음에 저희를 방문하셨을 때 생활 규칙 평가표라는 한 열몇 가지의 목록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이 아침에 기상할 때, 또 취침할 때, 자기 정리, 자기 평소에 언행 심사, 또 마음 상태, 또 부모님에게 뭐 순종하는지, 부탁을 잘 들어주는지, 경청하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요소를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모두가 이걸 작성을 하면요, 서로가 얼마나 인식이 달랐는지, 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학생의 십몇 년간의 생활 태도를 금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회를 1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아이의 집중력과 태도를 봅니다. 정말로 아이들은 연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억지로 끌려왔는지, 지금 못 견디겠는지, 아니면 눈빛이 살아나는지, 눈에 초점이 있는지 등등을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는 2차로는 설명회 이후 영어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반드시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하게 합니다.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선생님은 직접 학생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내가 데려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담임 제도 같은 느낌이죠. 책임감이란 건요, 내가 맡을 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아까 전에 얘기한 정서행동평가를 결과, 또 여러 가지 영어 인터뷰나 또 다양한 저희가 검사나 이런 심리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하고요. 물론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올 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된다고는 가정하에 합격이 되었을 때 저희는 그 다음 절차, 뭐 비용 안내라든지 지원 서교부나 사전 적응 교육 참가하는 절차 등등을 안내드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노하우, 15년 이상 이 밝은 미래 교육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학생의 열정과 인성을 꾸준히 다듬어 줘야 합니다. 밝은 미래 교육은 첫 번째 학생을 최선 다해 선발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프리미엄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학생의 열정을 놓치지 않고 또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가서 예절과 인성을 잘 구비하여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돕고 있습니다. 우리 밝은 미래 교육의 모든 선생님들은 월 2회 토요일 오전에 3시간 가량을 그 많은 시간을 순수 재능 기부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와 또는 현지 적응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월 2회로 영어의 달인이 되길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각자 사는 곳에서 화상 영어나 여러 가지 회화 방법을 통해 영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밝은 미래 교육은 프리미엄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출석하는 모습, 지각하는 거, 결석, 수업 태도, 또는 학생의 집중력, 학생의 대답할 때 목소리, 또 그룹 활동을 시켜보면 적극성, 참여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명, 세 명 선생님이 다각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제 일관성 있게 학생을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외부 선생님이나 뭐 선배 또는 뭐 전문가, 강사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저희 밝은 미래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맡을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직접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내가 맡을 아이를 가르칠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강사를 쓰게 될 경우에는 좋은 강의 뭐 내용은 좋을 수 있으나 이 학생을 내 학생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의 묘미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건 이런 순수 재능 기부라는 거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놓치기 싫은 선생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이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정말 핵심 네 가지 싸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사전 교육의 백미인데요. 네 가지 보시면 첫 번째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고, 두 번째 대답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면 내 편을 만들고, 감사를 잘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꼭 기억하세요. 인사, 대답, 약속, 감사. 이 네 가지를 배운 학생은 어디 가서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밝은 미래 교육 선생님들의 가이드와 지도를 잘 따라온 학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저희를 따라오지 않는데 현지에서 잘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과감하게 계속 발생, 사전 교육 때 아이들의 문제점이 보이면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조언을 하고 하겠지만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바꾸든 연기시키든 캔슬을 하든 그런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출국 전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면 모든 것이 수월합니다. 청소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요 결코 수속이나 알선만 하는 단순 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와 떨어져 있는 학생을 상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만담부터 수석해서 사전 교육하고 출국하고 귀국할 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타일에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과 사고방식에 맞춰주는 문화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과제는 미국과 한국의 이 갭 차이,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항상 제일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목소리 크고 뗐으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온갖 휴일을 다 잘 지키고요. 칼퇴하시는 분도 많고요. 얼굴을 보거나 전화통화보다는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분이 많아서 정말 천하태평해 보이거나 해서 여유와 기다림을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급 상황에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주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처럼 스피디하고 때로는 급한 것을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 부모님들은요, 저희 선생님들이 에게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분들,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제가 아빠가 되보니, 아, 내 아이를 맡은 선생님에게 좋은 말씀 드리고, 선물해 드리고, 아, 그게 이유가 있구나. 그게 그대로 애들한테 사랑이 전해지겠구나.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뇌물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뇌물 바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메리교 부모님들은 처음에 저희 본사를 방문하실 때,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학생의 이름을, 누구누구야, 안녕! 하고 이름을 부르고, 환영하고, 악수도 하고, 만져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포옹도 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에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라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의 미소와 인상이 좋다, 그래서 너무 신뢰가 된다는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람도 느끼면서 또한 책임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에도 저희 선생님들이 프로필이 모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명함을 드릴 때도요, 선생님들 얼굴 사진 다 있습니다. 그만큼 내 얼굴을 드러냈고, 속된 말로 얼굴 팔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청소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에 물론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팀이 될 이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 선생님들을 잘 뽑아서 잘 가르치고 잘 가족처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거보다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학생을 1년 이상 맡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퇴사하게 되면 저희 교환학생 센터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모두 어려울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최대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동료애가 넘치는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에게나 어디선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의견을 편안하게 나누고 내일처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 고생한다, 힘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커피 한잔 사드리면서, 밥을 사주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한 팀이 될 소중한 가족을 찾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학생, 부모님, 저희 선생님들 모두가 소통이 잘 되고 한 팀이 되면요, 아이들이 놀랍게도 자기 안에 있는 생존의 에너지를 써서 잘 해냅니다. 믿어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궁금하신 부분 저희에게 주저 말고 연락 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한 팀이 되고자 하는 가족의 마음으로 꼭 와주시면 저희도 최선 다해서 아이의 진로를 위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번엔 남들이 알려주기 어려운 전문가만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폭발 염상현 차장 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